사람들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랄까, 이 반어법이라는 걸 씁니다. 아셨죠? 어떤 경우에는, 다 아는데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도, 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놀랍게 그 사랑이 크면, 무섭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겁나게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고, 또, 하나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은 아주 이론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감성이에요. 사랑을 그냥 이성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있다면 사랑은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만 얘기하면 전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손자도 할머니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손자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2년 후에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 2년 동안 손자를 오래오래 기다렸어. 기다렸다가 드디어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는데. 손자가 할머니! 하고 이제 뛰어오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탁 붙잡고, 네가 누구? 손자인 줄 뭐예요?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너무 좋을 때, 네가 누군 줄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그렇게 이제 감성적인 표현을 해야만 사랑이 나타나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 네가 내 손자구나. 그래, 그거는 뭐, 그냥 뭐예요? 사실적 표현이죠. 결국 그거는 그런 표현은 요세미테 폭포를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그건 이성적 설명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성경을 아주 깊이 오해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그 심각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바로는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집트 왕의 노예, 왕의 재산이죠. 왕의 노예라는 것은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출애굽, 그거는 그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바로 왕한테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이제 모세 그 형 아론하고 이제 같이 바로 왕에게 가요. 가가지고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내주십시오. 딱 이렇게 요청을 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연이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거 참, 사람 잡는, 이거는 옳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 모세와 아론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부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오라고 요구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그 증거들을,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줘도 말입니다. 많이 보여.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하게 완악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너희들 말을 듣지를 않게. 이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인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 보고 가서 바로한테 요구를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안 될 거다. 왜 안 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요구를 안 들어 주도록 하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약간 비슷한 데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미국서 손자가 2년 만에 왔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네가 누구?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말은 그거는 논리적이 아니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표현이라? 이성적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 네. 왜?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풀면 자, 그래서 할머니가 네가 누구? 이렇게 할 때, 네. 할머니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보 같은 손자가 돼버려.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죠. 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박하게 워낙 크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거다. 바로가 그냥 완악하다 그러면 되는데, 바로가 완악해서 그 요구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돌아가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못 시키겠다고 거부하게 하나님이 했다. 이게 말 안 되잖아요. 그 할머니의 말처럼. 이게, 할머니와 손자의 경우는 할머니가 손자를 어떻게, 무척 사랑할 때, 할머니가 손자를 별로 안 사랑하면, 왔나? 그러고 말 거요. 그렇죠. 오래간만이네.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공항에 나타났다. 네가 누구?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바로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이런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고 근데 말이야, 바로 그 놈이, 어? 안 보내줄 거야, 나쁜 놈.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하나님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깊이 그냥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뭐, 이 성경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근데 저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궁금하지 않다는 게 그것도 참 이상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도 죽은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도,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아시겠죠? 십자가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 이 말이야. 벌을 받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성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구약 성경은 이것도 누구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다. 즉 예수님의 얘기라는 것은 십자가 얘기고, 십자가의 얘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주기 위하여 구약도 기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왔어. 왔는데 그 구약 성경을 철저히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뭐요? 못하는 거야. 그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장님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다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것을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장님이라고 불러. 자,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아니에요. 여기 이때 신약 성경 없었어. 그렇죠? 이때까지 있는 건 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영생은 누구 때문에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구약 성경, 나,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왔는데, 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읽고 따르고 하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자꾸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세상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조건적 사랑을 믿는 유대인들과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은 결국 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다 이 성경은 곳곳에 철저히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의 대결을,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않을 테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이게 이성적으로 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혼내줄 것이고, 결국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거야. 해방시킬 거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를 뭐예요? 말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쓸 수가 없나? 이렇게 안 쓴다면 어떻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사실대로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감동이 하나도 없어. 아, 마치, 어떤 경우와 같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것도 참 너무너무 궁금한데, 신학자들, 목사님들, 아무리 물어봐도, 제가,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는 난 못 믿겠다. 그게 맞는 말이라면 난 하나님을 도대체 성경 말씀이 믿기지를 믿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놨으니까 믿으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를 가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특히 이제 장로급 이렇게 교인들이 아주 평신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로님급에서 기도할 때 무슨 소리를 많이 내냐면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까? 제가 볼 때는요, 안 믿기니까 그런 것 같아. 예. 네. 안 믿기니까, 말이라도 어떻게,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안 시키도록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말이 돼야 말이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라면 저는 이거를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이대로 가르쳐 놓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지. 안 믿기니까. 안 믿기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습니다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무슨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이게 도저히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를 해. 그러나 바로 그 자식이 들어줄 리가 없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 요구를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바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바로가 말 안 듣는 것도 내가 말 안 듣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고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제 이 주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제 이 출애굽기가 바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잖아. 그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 이게 딱 걸려요. 그러면 아찔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부터
이것이 기록한 그대로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탁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러나 내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창기죠. 제가 제 나이 39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암에 대한 그 공황장애도 확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참 기뻤는데, 아,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돈 잘 벌고 이제 벤츠도 두 대나 사고, 그 두 대 산 이유가 큰 이제 세단 벤츠, 큰 대형 벤츠를 사고, 그 다음에 최소형 벤츠를 샀어. 그건 스포츠카야.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스포츠형으로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츠. 딱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운동 잘하게 날렵하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로서는 아마 우리 곽정숙 씨가 재빠르고 운동 잘하게 생겼어. 옛날에 운동 잘 안 했어요? 별로예요? 운동을 하긴 했어요. 기계체조. 네. 기계체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봤네. 그렇죠? 근데 잘하지 못해요. 후보선수. 아주 재빠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야 돼. 그 벤츠 스포츠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 그 디자인을 제가 보고 막 안 사면 안 되겠어. 그게 대형 차보다 더 비싸. 근데 그걸 사긴 샀는데 나는 내가 저 차에 어울리지 않는 형의 사람이란 걸 전 잘 알아.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내 몸에 안 맞는 옷 입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대형 차 이렇게 점잖게 생긴 거는 내가 어울려 나하고 그렇게 생긴. 그 스포츠카는 내가 만약 미국 사람들도 그 스포츠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 스포츠카를 이제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스포츠카는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쳐다보면서 와우 그러고 와 멋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타고 지나간다면 미국 사람들이 더 보고, 차는 보고 와우 했지만은, 저 자식이 별로 안 어울리는 차를 타고 다니네? 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주제 파악은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운전하고 가는 저 녀석이, 운동선수 같이 생겼다. 라고 좀 보이기를 원했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구하자. 근데 저는 선글라스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저는 어디든지 환한 걸 좋아하지. 왜 그렇게 환한 걸 컴컴하게 만드냐 말이야. 그래서 별로 선글라스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그 스포츠카를 위하여 그 선글라스를 그때 이제 돈 잘 벌었으니까 그 영화 배우들이 사는 그 할리우드에서 가까운 이제 베벌리 힐스라는 그 동네 가면 이제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쇼핑하는 소위 로데오 거리야. 그 로데오 거리란 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속초도 로데오 거리가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제일 비싼 쇼핑 가게들 쫙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베버리 힐즈의 로데오 거리를 가면 이거는 세계 최고급이 쫙 상점들이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그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얼굴형이 있더라고. 근데 어울리는 형은 우리 첫째 얼굴이 좀 좁아야 돼. 네, 그렇죠. 저는 얼굴이 너무 뭐예요? 넓적한 편이야. 그래서 넓적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좀 영 아니 얼굴이 좁은데 탁 큰 안경 탁 쓰면 참 멋있잖아요. 우리 신 선생님이 그 선글라스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강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병원 씨는 별로죠. 예, 네, 선글라스 껴봐야. 저도 이제 그런 형인데, 안 어울리는 형인데.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고르기가 참 힘들어. 이런 얼굴에. 아, 그 고른다고 한 3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어. 이야, 이제 아주 고급, 프랑스제. 탁, 이제, 와, 또 된통 비싸요. 그게 한 350만 원인가 탁 주고. 아, 그래서 그거를 껴보니까, 이야, 나도 선글라스가, 이런 걸 끼니까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그걸 아주 귀하게, 예, 네, 고이고이 모셨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온 애들 데리고, 이제 LA에서, 조금 한 시간 배 타고 가면 아주 이쁜 섬이 나와요. 카탈리나 섬이라고. 그 섬에 이제 부자들 별장이 있고, 이제 거기를 구경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이제 난간에, 갑판에 나가가지고 이제 난간에 기대서 그날따라 날씨가 막 끝내주기 좋고, 막, 탁, 갈매기 안 달고 하는데, 늙어서, 아, 오늘 바다가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아, 우리 둘째 딸, 그 둘째 딸이 그때 4살이었는데, 얘가 참 이쁘고 똑똑하고, 그래요. 우리 큰 딸은 속을 막 새기고, 왜 큰 딸이 속을 그렇게 새겼냐고 하면, 제가 뭐 잘못해서도 그랬지만, 둘째 딸 동생 때문에 그래. 얘는 막 너무 이쁜 거야. 요즘 우리 한국의 TV, 그 뉴스, 앵커들 참 이쁘잖아요. 그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TV 앵커가 됐어요, 얘가, 둘째 딸이. 그리고 막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언니가 못 당하는 거야. 학교 가면 다 그 학교에서 동생은 저렇게 이쁜데 언니는
이러니 속상악한 사악한. 그래서 괴롭고 막 항상 속상하고 질투심에 막 동생이 밉고 막 이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빠로서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언니를 더 뭐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그게 덩달아 가지고 그 이쁘고 똑똑한 동생만 좋아했다니까 내가 그러니 언니는 큰 딸은 아빠도 미워. 다 미운 거야. 그러니 결국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길래 담배를 피우고 싶었을까? 담배로부터 술 이렇게 가더니 결국 마약으로 가. 근데 이제 동생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쁘다 똑똑하다 막 그러니까 맨날 막 기고만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 둘째 딸, 그, LA에서 TV 방송국, 그, 막, 간판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딸하고, 남자 앵커하고, 그래서, 뭐 KXTV, 미아 리, 미아에서 이름. 그래서 막, 저도 우리 둘째 딸 때문에 폼 잡았어. 아, 미아리 아빠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제 그 개가 이제 4살 때. 근데 탁, 제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이야, 오늘 정말 멋진 날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또르르 뛰어오더니, 아빠, 이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바다가. 그,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그래, 안아줄게 해서 이렇게 안고, 와, 바다가 정말 멋있다.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 요 녀석이 제 선글라스를 보고, 아빠, 아빠가 이 선글라스 낀 게 참 멋있다. 자기한테도 어울리나 한번, 씌워줘 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 그래, 한번 써봐. 지금 난간에 기대가지고 안고, 아차 하면 이 선글라스 어떻게 될 수 있어?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버려. 350만원짜리가. 그래서 끼워주면서, 고개를 확 돌리거나 그러지 마.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다 껴놓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해필이면 언니가 미아 여기 좀 봐봐. 왜? 바다 속으로 350만 원짜리가 폭발. 얘가 뭐 저도 하고 있고, 얘는 뭐예요? 지금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게 비싸고 이런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뭐 아빠한테는 이거 아니면 어울리지를 않고 뭐 이랬는데 뭐 그런 귀한 선글라스가 바닷물에 처음에도 탁 떨어져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얘가 저 막 그런 거를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안경 안경 아니 제 얼굴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그러더니 막 얘가 막 아! 하고 막 폭발하는 거야. 막 와! 하고 울면서 이 자식 어떤 줄 알아요?
제가 그 둘째 딸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딸 바보야. 근데 이 자식은, 응?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두 주먹을 꽉 쥐고 제 가슴을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잘못이래. 아빠가 잘못한 거라니까. 참 배짱도 좋죠. 그런 거를 배짱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믿음이야.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귀중한 걸 내가 잘못해서 빠뜨려도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요. 책임도 누구한테 돌려버리고? 아빠한테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 머저리 아빠가 아빠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머저리 아빠지. 예, 성경 하나님은 그런 머저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빠뜨렸구나. 그래, 네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자 그러자. 내가 잘못한 걸로 왔자.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있죠. 그래서 제가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 아빠가 안경 안 씌워주는 건데.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다 뭐요? 네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점점 이제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를 회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뭐 때문에 한다?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빠가 이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우겨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실제로 진실을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런 거를 회개라고 그러지. 우리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랬으면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있는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는. 할머니가 손자를 다 알면서도 네가 누구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딸이 잘못해도 아빠가 잘못했다. 사실 그런 믿음을 이제 그게 진짜 믿는 거야, 아빠를. 그래서, 그래야만 아빠와 딸은,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우리 아빠는 내가 그때 선글라스를 바다에 빠뜨렸을 때, 아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랬어. 이런 사랑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이제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들고 준다는 것도 이해가 뭐예요? 빨리 가지. 근데 이론적으로 맨날 이성적으로 따지고 따지기만 하면 도대체 그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지?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그 350만 원짜리를 잃어버리고도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면서 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큰 돈을 손에 봤어도 그것이 그때가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바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참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 정말 그 사랑을 모르고 읽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횡설수설처럼 느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이를 이 아침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시고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기를 받고 우리의 정말 꺼진 그리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켜져서 우리 모두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하여 당신의 사랑을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